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 강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업승계에 대한 Q&A입니다. 이 Q&A에 대해 갖고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사례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이론적인, 개념적인 설명을 쭉 드렸기 때문에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드릴 거기 때문에 Q&A에 대해 갖고는 간단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뭐 댓글을 남겨주신다든지 메일을 주시게 되면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업승계 강의를 하면서 몇 번씩 질문을 받습니다. 그 질문 중에서 몇 가지를 발췌를 했는데요. 총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회사는 공장 부지와 건물은 1세대 대표의 개인 사업자로 들어가 있고 법인은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법인으로 바꿀 때 개인 사업자를 그대로 법인으로 법인 전환한 것이 아니고 제조업 부분만 법인 전환을 했습니다. 부동산은 아버지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제조업 그 사업부만 법인으로 전환을 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가업승계로 사업체를 2세에게 계승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개인 공장 부동산은 제주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 둘 다 승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가 답변을 어떻게 드렸냐면요. 우선은 공장 임대업을 아버지 개인으로 하고 있고요. 제조업은 법인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은 사전증여, 자녀가 그대로 또 아버지 거를 개인적으로 증여를 받을 수가 있고요. 제조업은 제도, 가업상속공제라든지 사전증여특례라든지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또는 법인이 양수도를 할 수 있습니다. 아들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그 제조업에 대한 모든 자산과 부채, 권리 의무를 승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으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물론 이 두 회사를 법인 하나 만들어서 임대업도 사오고 제조업도 승계받은 포괄 양수도로 사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쓸 수 있겠지만 조금 더 현실적이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내용인즉슨 부가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리고 개인사업 승계가 유리한가요? 세 번째, 세무조사 예방법은 무엇이 있는가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부가세 절세 방법 크게 없습니다. 부가세 절세 하려다가 탈이 나는 경우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죠. 자료를 사오는 방법, 매출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 하시겠습니까? 못한다는 거죠. 이제는 국세청의 슈퍼컴퓨터, 국세청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AI 그 컴퓨터를 잘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얄짤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부가세 절세한다? 그거는 큰 의미 없는 방법입니다. 개인사업 승계가 유리한가요? 개인사업의 승계가 유리할 수도 있고요. 법인사업의 승계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규모가 영세하다. 그리고 이익이 크지 않다 하면 그냥 개인으로 받으셔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어느 정도, 뭐 어느 정도라는 것 자체가 순이익으로 표현하게 되면 세율이 높은 구간, 순이익이 뭐 3억 이상 된다. 매출이 뭐 30억 이상 된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법인 승계가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과 법인에 있어갖고 이 승계를 받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은요. 나중에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때 가업상속재산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법인의 경우에는 업무 무관 자산을 빼고는 모두 가업상속재산으로 판단을 하고요. 개인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건물, 기기, 장치 등을 가업상속재산으로 조금 더 법인보다는 가업상속 재산에 대한 범위가 축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조금 더 법인이 유리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가고 뭐 이익소각이라든지 뭐 법인 간주배당이라든지 차등배당에 대해서 계속적인 세무 이슈가 개정세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그 부분을 활용에 있어서도 법인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편하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무조사 예방법. 세무조사에 대한 예방법을 물어봤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가세 절세 방법하고 일맥상통하는 방법인데요.
부가세를 줄이는 방법 말씀드렸죠. 매출을 신고하지 않거나 매입을 더 사오거나. 세무조사 왜 발생됩니까? 매출을 신고하지 않거나 매입을 많이 사오거나 인건비를 과다하게 신고하거나 분명 잘못된 부분으로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없애야 됩니다. 다른 우리 아버지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다른 회사는 안 그러는데 왜 우리만 그래야 되나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런 리스크를 가지고 운 좋게 넘어갈지 걸릴지 아니면은 그러한 리스크를 아예 미연에 만들지 말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십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 시대에서는 모두 걸립니다. 장담컨대 시기의 문제고 금액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조사 예방법, 매출 누락 없고 매입 누락 없고 과다 경비 없고 인건비, 출근하지 않는 직원에 대한 친인척에 대한 인건비, 그 다음에 법인카드에 대한 사적 경비 사용, 그런 것들이 모두 없어져야 되는 세무 환경입니다. 다만 그렇게 하게 되면 순이익이 좀 더 기존보다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랬을 때 법인의 자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엑시트할 수 있는 전략을 짤 것이냐, 거기에 포커싱을 더 맞춰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가지급급 정리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세액공제, 고용,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가지급급 정리 방법은요, 제가 작년에 이미 20개의 동영상을 찍어서 업로드를 했기 때문에 그 동영상을 참조하시는 게 빠를 것 같고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게 되면 급여나 상여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급여 상여를 올리면 퇴직금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또 특허권이라든지 무형재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작년에 걸쳐갖고 기획조사를 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무형재산을 활용한 그러한 회사 엑시트 전략은 모두 세금 추징을 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익소각이라든지 유상감자를 활용한 회사 엑시트 전략도 있습니다. 그 엑시트를 한다는 것은 결국 가지급금을 상환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가지급금이 있다고 하면 상계칠 수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 범위, 방금 테마만 알려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특히나 올해 7월 22일 개정세법 안에 나와 있는 주요 세 가지 규정, 차등배당이 내년부터 막히는 것, 그 다음에 이익소각이 2023년부터 적용을 달리한다는 것, 그리고 개인 간주배당에 대한 규정들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최근 들어갖고 2015년부터 고용증대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가 500만원, 1000만원, 1년, 2년, 3년 이렇게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겼는지, 또한 제가 최근에 상장사 세무상담을 드렸는데요. 작년에 70억의 시설 투자를 했는데 투자세액공제를 안 받았더라고요. 회계감사를 받기 때문에 회계법인에서 챙겨주겠지. 회계법인은 회사 회계처리, 장부를 잘 작성된 날을 보는 것이지 세액공제를 받았나 안 받았나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직접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잘 챙겼는지, 그리고 직원이 늘었다면, 매출이 늘었다면, 매출이 늘었으면 직원이 늘었을 것이고 고용이 늘었을 것인데, 그렇다면 고용에 대한 고용 세액공제를 받았는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 받았다? 경정청구도 가능하니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업승계 관련 주요 Q&A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속 관련 용어, 순위, 그 다음에 유언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